들고 계시죠? 저 이렇게 들고 계시니까 믿음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공양을 하러 가는데요. 이제 사찰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부터 쉬셨으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본격적인 수행이 되는 겁니다. 북을 치는 이유는 저 예전에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네 발 달린 축생을 위해서 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북은 뭡니까? 전진을 의미하죠. 앞으로 후퇴함이 없이 물러남이 없이 정진하자. 제가 총무원장을 내놓고 2개월 후에 백담산 무문관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담산 무문관 겨울 두 철을 살고 나오면서 풍찬 교숙을 해야 되겠다. 남대문 지하에서 3개월 동안 노숙자들과 함께 정진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위 스님네들하고 내가 풍찬 모습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말리고 또 말리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하자 그래서 파보다 공원이나 서울역에서 하자 이렇게 진행되다가 서울역도 여의치 않고 또 파보다 공원도 또 여의치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장소를 유대 신도시에 가서 천막 치고 3개월을 살게 된 겁니다. 무슨 거창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단 상월 선언을 개헌하면서 앞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는 사부대 중에 함께하는 불교가 되지 않으면 불교가 이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함께하는 사부대 중에 함께하는 불교를 이루고자 하는 뜻으로 천막 결사를 시작했고 여기 저 박범원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이 상월 선언의 정진은 야단 법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그 안에서 시끄러움을 이겨내면서 고요함을 찾을 테니 그래서 정말 시끄럽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상월 선언은 간단합니다. 사부대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한국 불교의 비전이 없고 침체된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불자나 비불자가 좀 더 신심을 내서 불교에 좀 더 신심을 갖고 귀하는 단 한 명이라도 상월선언을 통해서 보여줘야겠다는 취지로 상월선언을 했고 또 작년 21일간 511km를 대구 동화사에서 봉사같이 걸은 이유도 똑같은 취지에서 하게 됐고 또 가을에 있을 삼보사찰 순례도 같은 취지로 걷게 되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면 부처님 성지, 인도 성지를, 팔대 성지를 45일간 걷는 것도 같은 취지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간단하죠? 사부불교는 사부대중과 함께 해야 된다. 침체된 불교를 일으키면 우리가 좀 더 신심을 내야 된다. 신심 없이, 원력 없이 불교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시리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취지로 다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례 신도시 들어설 상월 선언의 시작은 천막법당이었지만 천막법당이 품은 미래는 신행과 수... 소멸을 해서 아침마다 108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느낌으로 기분 좋게 했습니다. 108회를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불교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요번 나왔잖아. 신미대사 이 한글 영화. 기분이 좋죠? 딱 산책 한 번 하면 뭐 좋겠죠? 순비산 먼저 때가 뜻한 발을 끝까지 이룰 수 있게 저희들도 추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절에 와서 이런 관념 갖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 민족의 후손들한테 무엇을 을 어떻게 심어주고 문화를 어떻게 심어주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시고 깊이 있게 세고해가지고 문화를 역사하고 뭐 새롭게 다 정립을 해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번에 일기, 순비산 원령대 일기 초심자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도 다시금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자세로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